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우발적으로 친구를 납치한 두 청년의 100억 납치 스릴러. 이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궁금하시죠?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거래의 배우 유승호 씨, 이정곤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승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래 연출자 이정곤입니다. 네, 저희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4821님이 시네타운의 유승호라니, 와 오늘 보라가 추석 보름달만큼 환하네요 하셨어요. 9305님은요, 오 영화 나다웃 보고 이정곤 감독님 궁금했대요. 여기서 만나네요 하셨습니다. 아, 또 팬분이 오셨어요. 두 분. 은정님은요, 오늘 유승호 배우 나온다고 해서 설레는 누나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아, 팬분들이 참 많죠. 세연님이 승호님 시네타운에서 영화 집으로 이야기 참 많이 나왔었는데 드디어 본체가 출격을 했다고. 고양이 집사로서 냥이들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오늘 아침 인사 잘해주고 나왔냐고. 오, 신바랑 가을이 키우고 계세요? 아, 네, 맞아요. 오, 아, 이름 너무 예쁘다. 신바랑 가을. 이고요. 네, 아침 인사. 네, 뭐 자고 있느라 잘 못 하고 나왔어요. 아, 자고 있어요. 네,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아유, 새벽에 나왔더니. 6348님은요, 정곤 감독님의 영화 나다운 너무 재밌게 봤대요. 아, 팬분들이 진짜 많네요. 야구를 엄청 좋아하신다던데 응원하는 팀은 어딘가요? 하셨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아, 감독님께서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야구 심판 교육까지 받으셨대요. 그래서 사회인 야구 시합 심판을 본 경험도 있으시다고요. 아, 네. 이거 사실 나다우 준비할 때 이제 자료 조사 차 나갔는데 네. 그 심판 교육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선수 출신 분들이어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네. 많이 도움됐었습니다. 4112님은 승호님 요즘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러닝 하신다던데 오늘도 좀 뛰고 오셨냐고. 진짜요? 아, 그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도 맞고 러닝을 하는 것도 많은데요. 7시에 일어나서 러닝은 안 하고요. 러닝은 주로 이제 밤에 하고 원래 좀 늦잠을 좀 자는 편인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좀 들여보려고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7시에 일어나요? 30대가 되고 나 와 벌써 30대인가요? 네, 31살입니다. 야, 30대가 되고 나서 생활 패턴을 싹 바꿨다고. 이유가 있는지. 아, 몰랐는데요. 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니까 좀 하루가 길잖아요. 맞아요. 시간은 돈 주고 살 수 없다 하는데 뭔가 제가 시간을 사는 것 같은 되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좋긴 하죠. 시간이 좀 많이 줘도 이제 30대가 되고 나서 뭔가 좀 변화를 줘야겠다 생각에 그렇게 하게 됐어요. 아, 딱 네. 라디오 DJ 하기 좋은데. 8522님이 감독님께서 원래 전공이 디자인이셨대요. 근데 24세 영화 만들겠다고 자퇴를 선택하셨다고. 멋지다 하셨어요. 네. 그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냥 원래도 근데 그 디자인 전공할 때도 영화 미술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해볼까 하다가 어느샌가 모르게 저도 그만두고 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것 같고 아닌가? 분명 있었는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5293님이요. 승호 씨 평소에 드라이브와 사진 찍기가 취미라고 들었대요. 혹시 스트레스 풀러가는 드라이브 코스 있냐고. 오, 새벽에 운전하는 거 좋아하세요? 네. 뭐 좀 외곽으로 좀 주로 돌고요.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고 사진도 네. 뭐 기회가 된다면은 웬만하면 사진을 좀 자주 찍으려고 하고 있죠. 세상에. 이렇게 밤에 잠이 좀 없으신가 봐요. 네, 완전히 밤에 잘 못 잤는데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부터는 이제 잘 자죠. 아, 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최근에 자연향을 맡는 걸 좋아한다고. 아, 제 30대가 되고 나서 꽃이랑 풀, 나무 같은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보이죠, 그게 슬슬.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그 SNS 아니면 그런 톡
프로필이 막 꼬시고 이러진 않죠? 아니, 그렇게 했다가 주변에서 나도 뭐라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 슬슬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내님이요. 태교하려고 승호님 보러 왔대요. 어쩜 이렇게 훈훈하게 잘 컸을까요? 이랬어요. 아, 맞아요. 진짜 이런 마음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 남동생이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예성님도 아, 어쩜 그리 잘 크셨냐고. 부모님이 행복하시겠다고. 제 아들도 승호님처럼 잘 크면 좋겠는데 비결이 있나요? 하셨어요. 아, 지금 어머니한테 전화라도 지금 제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결은. 아, 세상에. 어, 지영님이요. 감독님 나다웃으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무려 3관왕을 차지하셨었다고. 그때 받은 상 잘 갖고 계신가요? 물어보여 주셨네요. 아, 그 상들은 지금 부모님 댁에 있습니다. 저 원래 중요한 물건은 항상 부모님 댁에 두는 버릇이 아. 있어가지고. 얼마나 네. 뿌듯하시겠어요. 우리 승호 씨도 그동안 정말 많은 상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잘 간직하고 아, 있는지. 아, 네네. 집에 장식장을 따로 하나 네, 만들어놔가지고요. 오. 거기서 저도 제가 뭐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 다 넣어놨어요. 네. 6482님이요. 나다웃을 함께한 정재광 배우가 어, 감독님만 만나면 그렇게 걸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유승호 배우는 어땠냐고. 서로 많이 걸으셨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어, 승호 배우랑은 걷는 것도 많이 걸었고 오. 사실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 오. 이제 보통 제가 쫄라서 네. 술자리를 많이 가졌습니다. 오. 그래서 술자리 가시면서 저희 뭐 거래 같이 했던 다른 배우들이랑 노래방도 많이 가고. 아, 노래방까지? 이야. 어떠셨어요? 우리 승호 씨는? 아, 사실 어, 제정신에 노래방은 제가 안 가고요. 와. 용기가 좀 필요하네요. 근데 사실 뭐 그런 자리 말고도 현장에서 진짜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작품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았었어서 어, 네,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재영님은요. 승호 씨가 머리를 짧게 깎아서 깜짝 놀랐대요. 근데 그것도 너무 잘 어울려서 또 깜짝 놀랐다고. 거래 때문에 잘랐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하셨어요. 네. 사실 준성이 캐릭터 준비하면서 원래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었었는데 뭔가 준성이라는 캐릭터를 표현하기에는 어. 어, 더 짧고 강렬한 좀 어떤 인상을 주기에는 어, 이렇게 짧은 머리가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짧아졌습니다. 어, 막 전역한 또 군인이기도 하니까. 네. 어, 그래서 촬영할 때 제일 먼저 준비가 끝나서 할 게 없었나 봐요. 뭔가 머리 세팅할 게 없어서. 네. 사실 유수빈 배우님이랑 김동희 배우님이 항상 분장버스에 먼저 와 어. 계셨고 저는 늦게 왔지만 가장 먼저 나갔고 그리고 콜이 좀 늦었군요. 네. 헤어 스태프분이 제 머리를 만진 적이 거의 없죠. 이야, 너무 좋았겠다. 네. 1938님이 거래 보려고 모든 거래 중단하고 10월 6일만 기다리는 중 얼른 오픈해랏 하셨습니다. 아, 센스가.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거래 10월 6일 바로 다음 주 금요일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4주 동안 매주 2회씩 총 8부작이 방영이 됩니다. 승호 씨가 우리 거래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아, 네. 드라마 거래는요. 어, 우발적으로 친구를 납치하게 된 두 청년의 어, 100억 범죄 스릴러 이야기입니다. 네. 갑자기 100억을 요구하게 되죠. 유승호 씨가 연기한 준성은 어떤 인물인지. 어,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굉장히 어, 마음은 착한 친구예요. 착한 친구인데 나의 상황과 그리고 주변의 어떤 그런 환경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납치극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어, 두 친구 사이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아, 그런 인물입니다. 감독님은 준성을 캐스팅할 때 우리 승호 씨를 떠올렸던 이유가 있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네, 그 일단 준성 캐릭터가 이제 저희 작품 이제 10월 6일부터 보시면은 네. 작품 내내 이제 주변 인물들이 준성이라는 캐릭터를 막 계속 흔들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흔들고 이제 사건이 점점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그러면서 점점 더 흔들리는 강도도 세지거든요. 그래서 준성이란 캐릭터가 주변에서 막 흔들지만 저는 이제 자기 중심이 좀 확실한 인물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지만 어, 자기 중심이 확고해 보이는 인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승호 배우님이 떠올라서 먼저
부탁을 제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노래 듣고 와서 2부에서 드라마 거래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승호 배우님의 신청곡이 어떤 곡이죠? 네, 에픽하이와 오영님의 빈차라는 네. 노래입니다. 혹시 이유가 있다면? 처음엔 잘 몰랐어요. 이 가사를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인간의 삶의 무게를 참 아름답게 잘 풀어낸 그런 곡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그냥 힘내자는 의미로 그냥 네. 선청했습니다. 아, 너무 좋죠. 우리 같이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독 이정곤이 사랑하고 배우 유승호가 너무나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은경님이 유승호님 보니 졸렸던 눈이 탁 뜨인다고 강수님도 하나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나쁜 사람 없다고 감독님 좋은 사람이군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윤정님은 국민 남동생이었는데 이제 국민 남친을 넘어서 국민 사위감이 됐다고 드디어 드디어 소연님이 거래 첫 캐스팅 뜨고 1년을 기다렸대요. 드디어 나오다니 하셨습니다. 아, 진짜 팬분들이 많네요. 열흘 남았죠. 네. 아, 네.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7347님이 거래 대본 리딩 비하인드 영상을 봤는데 와 유승호 씨 그냥 리딩만 들어도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전 맛보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본 리딩 영상 속 우리 유승호 씨의 대사들 같이 들어볼까요? 맨날 도박하고 사다리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빚이 수천만 원이 되네. 당장 나도 몰라. 5억이 아니라 100억이 생긴다고? 너 민을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 기억하지? 같은 일이 반복됐잖아. 네, 전 어제 한 2시간 정도 미리 보고 왔는데 야, 본방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승호 씨는 평소 날 것 같은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준성한테 끌렸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와, 승호 씨가 500%로 사랑했던 작품이고 네.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작품을 만났다고 하셨어요. 세상에나. 평소에 뭔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캐릭터를 언젠가는 꼭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제 감독님께서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셨고 현장에서 그거를 잘 해소했고 너무 즐거웠고 네. 그래서 저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전에 본 적 없는 승호 씨의 모습이 담긴 것 같아요. 막 담배도 피고 욕도 하고 에이. 아까 심성은 착하다고 했지만 겉모습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네. 와 근데 되게 잘 어울린다 하면서 봤어요. 머리도 또 짧게 깎고 또 와일드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운동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유지만 했고요. 네. 뭐 과거에 이제 축구 선수 였었어서 네. 이제 그런 축구 같은 것들 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와, 네. 아, 진짜요? 네.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축구 경우에 이제 레슨 받고 제가 축구를 좀 잘 못해가지고. 네. 와, 평소에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이제서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네. 그쵸, 30대가 넘으면 느껴지죠.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거래에는 유승호 씨와 납치극을 함께 벌이는 친구 재효를 연기한 배우 김동휘 씨 그리고 납치를 당하는 친구인 민우를 연기한 유수빈 씨도 함께 등장합니다. 야 어마어마했어요. 감독님께서 세 명이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하셨다고. 근데 진짜 많이 친해지신 것 같아요. 뭐 단톡방도 있고 그랬다면서요. 네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극 중에서도 이제 친구 관계니까. 네. 네 사실. 처음에 이제 딱 만났을 때는 좀 굉장히 어색하긴 했죠. 그렇죠. 네. 처음이니까. 근데 막 밥도 자주 먹고 혹시 어땠냐고. 세 명의 밸런스가 은근히 또 잘 맞았다고. 또 유승호 씨가 소개팅 질문처럼 그렇게 처음에 어색할 때 뭐 좋아해? 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네. 사실 제가 그런 걸 좀 잘 못해가지고 이제
쉴 때 뭐 하세요? 네. 뭐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어. 이런 식으로 좀 먼저 접근했던 것 같아요. 아하, 네. 접근을. 네. 노력을 하셨군요. 네. 감독님이 보기에는 셋이 좀 친해졌구나 그렇게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사실 뭐 사석에서는 그런 순간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친해진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이제 사실 저희 작품이 예고편에도 나오는데 네. 그 유수빈 배우가 맡은 민우 역은 이제 초반부에는 계속 비닐봉투를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주인공들이 이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나오는데 이제 그 씬을 이제 세 명이 처음 얘기하는 거를 처음 찍게 됐는데 딱 그때 아 됐다 싶었어요. 아 뭔가 관계 형성이랑 이런 게 잘 보여서 앞으로 그 후반부에도 세 명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고 뭔가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드라마를 봤을 때 초반에 셋이 딱 만난 순간이 있는데 진짜 주변에 볼 수 있는 친구들 느낌이 나더라고요. 남자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단톡방 아까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감독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가 많다고 신나게 넷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감독님도 일찍 주무시나 봐요. 제가 또 그 술자리를 많이 했는데 같이 제가 술 먹다 보면 좀 자다 일어나서 다시 먹는 스타일이어서 뭔지 알죠? 저도 네. 그러는데 자다 일어나면 또 충전이 돼서 네. 다시 먹고 아 그랬군요. 그 얘기군요. 지은님이 거기서 제일 많이 말하고 뭐 물어보고 막 알려달라고 질척대는 사람이 감독님이란 얘기를 들었대. 아 이미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군요. 연세가 있으신가 그랬는데 저렇게 근사한 젊은 감독님이시라니 하셨어요. 진짜 오늘 저는 약간 약간 가수분이 들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힙합 하시는 되게 젊은 그러니까 MG 더워지고 있습니다. 옷도 오늘 너무 예쁘게 입으시고 본인 옷이신 거죠? 아, 그것도 좋아하시는군요. 우리 세 분뿐만 아니라 야 세상에 납치극을 쫓는 경찰 준비생 수환 역으로 배우 이주영 씨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주영 씨와의 또 호흡도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주영 배우님이랑 마주치는 씬이 하나 두 개 정도 됐었는데 되게 짧은 시간 내에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그 순간 집중력도 되게 좋았고 멋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영 씨가 또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멋있기도 하지만 이번에 감독님한테 이주영 씨가 등장하는 순간이 거래의 절정을 찍는 순간이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네. 주영 씨랑 계속 말씀드렸던 뭐 승우 씨, 동희 씨, 수빈 씨 이렇게 네 분의 배우가 마주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기점으로 저희 작품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파란지구님이 승우 배우님 감독님 거래 촬영하면서 NG왕은 누구였냐고. 이거는 감독님이랑 저는 자신 있게 한 주 타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유수빈. 저 수빈 씨를 정말 예전부터 굉장히 지켜봤어요. 너무 잘하는 친구잖아요. 네. 근데 NG를 조금 내세요. 사실 다른 NG를 낸다기보다는 이제 그 웃음을 못 참아요. 맞아요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NG죠.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계속 터지는 스타일이라. 아이고. 근데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도 웃음을 많이. 네. 그래서 사실 촬영 전에도 네. 얘기를 해줬었는데, 에이 그래도 괜찮겠지 했는데 정말 터지더라고요. 너무 잘 웃는군요. 그래도 뭐 본방에서는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노래 듣고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갈 건데요. 9270님의 신청곡입니다. 졸린달의 AMF. 네, 선임님이요. 부산국제영화제 오픈 직후 매진되었군요 하셨습니다. 0934님이 저는 이번에 거래 보려고 부국제 갈 거라고 승호씨 감독님 우리 부산에서 만나요 하셨습니다. 거래가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온스크린 섹션에 공식 초청이 됐다고 합니다. 1부에서 3부까지 최초 공개될 예정이고 관객과 소통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던데 어떠세요? 저는 너무 떨려요. 진짜요? 네. 승우 씨도 떨릴 때가 있군요. 네, 많이 긴장되고 네, 즐겁게 하려고 했습니다. 배우들 다 같이 가면 부산국제영화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뭐 GV나 행사 말고 다른 계획 세워둔 거 있으시냐고? 일단 다른 계획은
복국집이나 복국집 아침에 해장 가시나요? 오뎅바나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이런 데 있습니다. 가시나요? 맛있는 거 먹으러 맛있는 거 참 많죠. 혜리님이 승우님 이번에 런닝맨 예능 25년 만에 첫 출연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와 예능이라니 처음이군요. 네 처음 나갔었어요. 진짜요? 또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런닝맨 멤버분들이 잘 챙겨주고 그리고 옆에 이제 수인 배우님이랑 동희 배우님이 든든한데 제 편이 되어주는 어떤 친구 같은 분들이 있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미 찍었군요. 저희는 기대가 됩니다. 6834님이와 감독님 영화 보이와 녹양의 안주영 감독님과 부부셨네요. 와 두 분 실생활이 궁금하다고. 감독 부부의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궁금해요. 감독님 부부가 흔치 않으니까. 장점은 일단은 뭐 저희가 뭐 많이 공유하진 않는데 굉장히 결정적일 때 한 번씩은 보여줘요. 대본이나 편집본을 보여주면 이제 사실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장점인 것 같고 확실하게. 왜냐하면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어서. 단점은 엄살을 못 부리는 거. 약간 글쓰기 힘들어. 약간 이런 말들을 하기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근데 장단점이 다 좋네요. 결국에는. 네. 유승호 배우님의 목격담이 왔습니다. 미나님이 중학생 때부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던 동네 아주머니예요. 멋지게 자라줘서 참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와 세상에나. 0711님이 승호 씨 다니던 초등학교 옆에 있는 여중을 다녔대요. 가끔 등하교 길에 봤다고. 눈 동그랗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겁이 많아서 누나들 보면 도망가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얼마 못 가서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는데 왠지 서운했다고. 그래도 너무 좋다고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작품을 통해 봐서 저도 어느새 아기 엄마가 됐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자전거 타고 등교했어요? 네, 자전거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막 아주 편하지만 않았을 텐데 그렇게 잘 다니셨나 봐요. 네, 그래도 최대한 잘 열심히 출석하려고 노력은 했죠. 9045님이 승호 씨 저는 가끔 옛날 드라마나 영화 보는데 승호 씨 볼 때마다 아 잘 컸다 소리 지릅니다.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본인도 출연한 작품 중에서 다시 찾아보는 작품이 있냐고. 사실 좀 부끄러워서 일부러 막 찾아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가끔 뭐 추석 특별 영화로 뭐 집으로 같은 거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너무 귀엽고 본인이 봐도 옛날에는 좀 약간 부끄러웠는데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야 찍어도 죄송합니다. 본인의 귀엽죠. 어린 시절을 굉장히 너무 귀여워합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정말 저도 그냥 막 한 대 쥐어받고 싶었는데도 너무 귀엽고 그때 그렇습니다. 생각은 나요. 가끔 스틸 기사님이 만들어주신 앨범을 열어보면은 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감독님 목격담도 또 들어왔습니다. 현우님이 몇 년 전 안주영 감독님 소개로 술자리에서 배우분들과 뵌 적이 있대요.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자죠 자꾸. 꼭 작품하고 싶은 배우님부터 진지하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있다. 누구랑 같이 작품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이게 매년 바뀌어가지고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버킷리스트를 꼭 하나씩 채워가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있나? 열정 가득한 모습 계속 응원하겠다고. 감사합니다. 미담이 또 엄청 몰려들고 있네요. YSH님이 유승호 배우님 미담이요. 16년도 팬미팅 때 팬 한 명 한 명 이름을 써서 사인을 해주고 그 많은 팬들 전부 다 인사해주면서 악수해주셨다고. 사랑이 넘쳐난다고 우리 팬 사랑이. 현생 살면서 힘들 때 그날 생각하면서 파이팅을 외친대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세요? 사실 뭐 좀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도 있긴 한데요. 이제 최대한 제가 좀 할 수 있는 거 선에서는 다 좀 해드리려고 뭐든 그런 생각이에요. 세상에. 촬영장에서 또 유승호 씨의 미담이 정말 끊이질 않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너무 잘 챙긴다고. 감독님이 옆에서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제가 저희 촬영 다 끝나고 이제 승호
배우의 마지막 컷을 찍고 네. 촬영이 종료된 다음에 제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너무 많이 배웠다. 네, 너무 많이 배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와. 그러면서도 그냥 그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너무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나. 안 그래도 어제 나온다고 이렇게 스토리에 올렸더니 주변 감독님이 막 잘 좀 부탁한다. 너무 착한 친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너무 아쉽지만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두 분과 또 끝인사 나눠볼게요. 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거래 10월 6일 금요일에 첫 오픈을 합니다. OTT 플랫폼 웨이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를 기다리고 있을 시청자들에게 우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나 사랑했고 즐겁게 찍었던 거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거래는 출연하는 모든 배우분들이 기존이랑은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500% 기다려주십시오. 지금까지 거래의 배우 유승호 씨, 이정곤 감독님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우리 유승호 씨가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던 노래입니다. 명곡이죠.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에러.